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모발이식 채취하는 흉터를 줄이는 주사 치료가 있어서 그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미국 뉴욕의 웅거라는 유명한 모발이식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모발이식 수술 후에 발생한 채취 부위 염증에 대해서 주사 치료로 효과를 본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염증은 없는데 가려움증만 있는 그런 상처에 3주 단위로 이제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약간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가 있어요. 그걸 희석해서 3주 간격으로 3회를 주사했더니 증상이 개선되고 가려움증이 개선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흉터의 크기가 2mm의 폭에서 1mm 정도 폭으로 줄어든 효과를 봤다고 발표했어요. 이 치료는 사실은 저희 병원은 이미 하고 있는 치료예요. 이건 지금 모발이식에 대한 얘기를 우리 의사 웅거가 한 거고요. 성형외과에서는 여러 흉터가 있잖아요. 여러 수술을 하니까 이런 상처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수년 전에 이런 논문이 발표돼서 제가 그때 그 발표를 듣고 적용시켜서 하고 있는 지꽤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거는 뭐 의사 선생님들 혹시 보실까봐 잠깐 설명드리면, 한 1cc당 10mg의 트리암시놀론 2cc를 2% 리도카인 4cc하고 혼합해서 사용하고요. 절개 부위가 긴 경우에는 6cc가 전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길이 자체가 짧거나 증상이 있는 부위가 국소적일 경우에는 소량만 쓰셔도 돼요. 그리고 보통은 바늘은 얇은 거, 30kg 정도의 얇은 니들을 사용해서 진피 하부에 한 1cm 정도 간격으로 주사를 해줍니다. 흉터 부위가 붉게 변하거나 가려우면 트리암시놀론용액하고 이제 리도카인 마취제죠. 그걸 섞어서 주사해보는 것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사가 있다는 거 소개시켜드렸고요. 그래서 흉터나 가려움증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런 주사 맞는 거를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또 있으시면 제 대머리 블로그 가셔서 질문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